여기 저희 직원님 여기 계세요? 지금 발차기 할인 쿠폰 있지 않나요? 안 듣고 있나? 빠져가지고 내수업할 때 내가 들으려고 그랬는데 아 듣고 있구나. 예. 내가 내수업할 때는 수업 들으려고 그랬잖아. 그치? 듣고 있네. 예. 아, 나왜 이렇게 재밌지? 아, 내가 에센스 하면서 좀못 웃겼네. 제가 원래 되게 좀 웃기게 하는 스타일인데 오랜만에 해가지고 감이 좀 안 섰네요. 미국에 아 여러분 영어 공부에 대한 팁몇 가지 드릴까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자 영어를 이 이야기는 저한테서밖에 못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서바이벌 영어를 하거든요. 저는 영어를 못해요. 근데 미국에서 10년씩 하고 있고 회의 가면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저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영어를 느는 방법도 이야기해주고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영어를 미국 사람들은 유머가 몸에 배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웃기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를 공부를 할때 좋은 게 미국식 유머 있죠. 미국 사람들이 쓰는 농담들 그거를 이왕 배울 거면 어차피 영어는 이제 문장을 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쓰는 개그를 좀 이해를 하면서 그 사는 상황에서 얘들이 쓰는 단어들, 표현들 있잖아요. 그걸 좀 하는 게 좋아. 실전에서 써먹기에는. 왜냐면 얘네들은 미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 좀 약간 동양인들은 좀 묵묵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진지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약간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농담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아, 얘는 다른 동양인들과 다르구나. 얘는 좀 약간 웃기려고 하는 애구나. 그런 걸 되게 좋아해. 그리고 유머가 성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웃기려고 했는데 못 웃길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도 돼. 그래도 일단은 사람들이 나는 약간 이런 성향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얘랑 나랑 가까워져.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웃기려고 그래요. 근데 많이 안 웃더라고. 그래도 걔랑 나랑 적어도 가까워져. 사람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나오던 영어가 막좀 약간 나오는 게 약간 있어요. 틀려도 안 쪽팔려. 왜냐면 쟤랑 나랑은 친구인데? 그쵸? 친구가 좀 못할 수도 있지. 어? 뭐죠? 그렇잖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유머를 사용하는 게 있나? 어떤 유머를 사용해? 유머도 있고, 그 몰라. 그런 것까지는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세요. 있어요. 이렇게 어떤 시트콤 같은 데 보면 표현 영어 같은 것들 막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미국도 아직 그막 그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경험했던 건데 이거 미국 해외에 여러분들이 관광 유학을 가시면 이거 한번 써먹어 보세요. 이게 되게 효과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좀 약간 약실한 게 약간 가미되어 있어서 제가 공식적으로는 잘안 밝히는데 되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한테는 이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해요. 일단, 자동차를 사러 가요. 내가 돈이 없어도 돼. 일단, 딜러샵이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에서는. 딜러샵을 가. 그리고, 이왕이면 비싼 차, 뭐, 벤츠나 BMW, 막 이런 데를 가요. 그리고 나는 정말 돈이 많은 부잣집 딸이야. 아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가서 나는 차를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와가지고 내가 우리는 뭐 F 발음이 잘안 되는 발음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발음을 틀리게도 걔들은 다 알아듣는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발음을 정말 엉망으로 해도 걔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정말 어쩜 나를 그렇게 친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스타벅스 가가지고 뭐 하나 잘못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를 구박하든 하는데. 나는 스타벅스에서는 그냥 55불짜리 직원이잖아? 그죠? 내가 얘한테 안 팔아도 얘는 그냥 5불에. 근데 내가 BMW 매장에서의 나는, 1억 5천만 원짜리 직원일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의 밸류는. 그렇죠. 차 사줄까봐. 그러니까 와가지고 내가 15분 운전 또 해. 그럼 옆에 타가지고, 한국 온지 얼마 됐어? 미국 온지 얼마 됐어요? 아, 그랬네. 뭐, 이렇고. 그러면 뭔가 그렇게 이야기를 잘 받아줘.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듣기 평가가, 대우가 달라요. 예.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BMW 갔어. 그럼 내일 어디 가? 내일 아우디를 가는 거지. 아우디 갔다가 벤틀리도 가보고. 그렇죠? 이제 모든 매장을 다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걔네들 커피도 줘, 뭐 다들 걔네들 막 와가지고 아주 다 해줘, 도장. 그러면 나는 정말 그쪽에서 나의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을 해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내가 이야기하고 알아듣고 하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저는 우연히 제가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미국에 그때 제가 어릴 때였는데, 10살, 10년 전이었는데, 물론 저는 그때 180만 원짜리 혼다, 10년 된 혼다 시빅을 샀죠. 그렇긴 했는데, 돈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아, 내가 미국에서 살아나려고 보니까, 살아나면 내가 엄청난 갑이 되면 되구나. 내가 내 분야에서 저들이 넘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위치가 내가 더 위에 있으면, 이렇게 언어라는 게 크게 발목을 잡지는 않겠구나라는 거를 그때 경험으로 좀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에서 또 느낀 거는, 언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건또 아니라는 걸또 느꼈지. 왜냐면 시키는 대로 하는 영어는 이제는 잘해요, 제가. 그냥 시키지 않아도 눈빛만 보면 되게 잘해. 근데 하다 보면 나도 경력이 쌓이잖아. 나도 직책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제 시키는 것만 잘하면 안 돼. 나도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지시하고, 헤이 때 발을 내고 해야 되는데, 하긴 해요. 근데 좀 짜쳐.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너무 안일하게 했던 부분에 대한 후회가 있죠. 네. 그래서 해외를 나가려고, 해외에 나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물어봐요. 포트폴리오가 중요해요, 영어가 중요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유학생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포트폴리오를 준비,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졸업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유학생들 물어보면, 그분들은, 아, 짜치다는 표현은 좀, 뭐지, 김원효님 짜치다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아니, 까먹었네. 아, 그치. 영어보다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포트폴리오보다 영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둘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 약간 감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둘다 중요해요. 네. 근데 저는 영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어가 덜 중요하다라고 듣고 싶잖아, 우리는. 그쵸? 왜냐면 우리는 영어를 못하니까. 그 누군가가 영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해주기를 우리는 바라잖아. 그죠? 그렇게 믿고 싶잖아. 짜치다는 쪼돌리다구나. 예, 네, 그쵸. 아, 예. 저는 좀 많이 좀 짜치는 부분이 있죠, 언어적인 부분에서. 하지만 저는 상당히 용감해요. 그래서, 뭐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여기 CG 하시는 분들, 주위에 성공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성공하신 분들, 아, 주위에 많은 게 아니고,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SNS로부터 접할 수가 있잖아요. 유튜브나 글도 있고, 책에서도 보고. 근데 그분들이, 아, 저도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저도 성공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야. 예, 성공 스토리들이 많죠. 네.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웬만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분들이 성공을 함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서전이나 그들의 성공담에서 이걸 이야기를 안 해.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성공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운이 좋았냐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게, 아니,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정말 사실적인 부분이거든요. 정말 운이 좋아야 돼요, 내가 성공을 함에 있어서.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기분이 좋잖아. 아, 인생 운이구나. 근데 이거를 똑같은 이야기인데, 운이 나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야. 이두 가지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운이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잘 된다는 거는 기분이 좋은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 운이 나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근데 우리는
인생을 성공을 해야 되잖아.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죠? 그러면,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비자나 신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회사에서 잘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쫓겨나진 않잖아. 그쵸? 우리는 회사에서 잘리잖아요. 그럼 쫓겨나. 집에 가야 돼. 내가 정말 고생해서 열심히, 우리 엄마가 전세금 빼가지고, 학자금 대출해가지고 해줬잖아. 그죠? 이렇게. 그럼 내가 정말 유학생활 하면서 친구들 나이트클럽 갈때안 가고, 그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취직됐단 말이야. 근데 회사가 잘렸어. 나는 잘했는데 회사가 망했어. 예를 들어. 네? 그럴 수도 있잖아. 프로젝트가 망해서. 그러면 난 그냥 레이업이 됐어. 그럼 난 어떻게 한국 돌아가야 돼. 내가 있고 싶어도 못 있어.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는 이상. 뭐 정말 그런 역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운이 없는 거죠. 그런 운이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네. 저는 영주권을 받았죠. 저는 그 흑인 여자랑 결혼을 했거든요. 또 영주권을 받았죠. 그래서 그 농담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우리가 익힌 방향은 어떤 플랜 B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이게 안 됐을 경우, 내가 이 프로젝트가 안 됐을 경우, 우리 회사가 망했을 경우, 내가 하고자 했던 게안 됐을 경우 나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플랜 B 있잖아요. 뭐왜 웃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흑인 글로 웃고 있는 거구나. 예.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저도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차기를 시작을 할 때도 약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플랜 B는 뭐였을까요? 제가 발차기를 하면서 제가 다 손을 놨죠. 저는 아예 올인했잖아요. 회사를 그만두고 다 왔잖아요. 그죠? 아시나요? 모르나?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할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발차기가 잘 돼. 제가 자선봉사 단체도 아니고, 저는 우리 생계를, 저는 가장이거든요. 제 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수익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발차기라서 내가 돈을 못벌 수도 있어. 그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회사도 그만뒀는데, 그죠? 그럼 거기다 나의 플랜 B는 뭐였을까요? 그쵸,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발차기랑 유사한 비슷한 그런 온라인 교육 사이트들이 발차기 이후로 많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본업을 버리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를 못할 거예요. 아무도 못 하는 분들은 못 봤어요. 아마 막 하시다가도 아,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왜냐면 본업이 더 우선이니까. 근데 본업을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제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나름대로의 든든한 플랜 B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플랜 B 중에 하나는 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인맥이 있어요. 백이 있어요, 미국에서. 예. 제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백이 있어요. 예, 명품 백이죠. 그게 저의 가장 큰 플랜 B였어요. 다시 돌아갈 거나, 거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저기를 가거나 저기서 할수 있는 거. 그게 저의 플랜 B였어요. 뭐 다른 플랜 B가 있어. 뭐 제가 집에 빌딩이 있었다면, 제가 빌딩이 세 채를 가지고 있었다면, 더큰 플랜 B가 없겠죠. 그렇지는 못했고. 네. 그렇죠. 도전하기 전에 플랜 B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무모하게 도전하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이지 못해. 영화지. 그거는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드벤처 시장하면 제가 플랜, 정량한 백이 되어주지 않을 거예요. 않을까? 몰라. 그래서 항상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아우, 저거 말이 술술 나오네. 저 오랜만에 지금 막 수업하다 보니까 할 이야기가 되게 많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 해라고. 예. 네. 하고 싶은 일을, 아, 저요? 29. 잠깐 생일 지나, 30 이제 곧 되네요. 제가 12살 때부터 시집을 해서. 그래서, 하고 싶은 일 하면 하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그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 다들 여러분의 그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게,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도 좀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이 얼마나 얍실한 줄 아세요? 되게 얘네들이 완전 그 자본주의의 본상이라고 해야 되나? 자본주의 극치라고 해야 되나? 완전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예요? 단점은 부익부 빈익빈. 잘 사는 사람은 무조건 잘 살게 돼 있고 못 사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못 살게 돼 있는 게 자본주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미국은 돈이 계급이에요. 근데 한국보다 더 심해. 여기는 부자들이요. 나랑 다른 세상을 살아요. 완전 다른 세상을 살아요. 얘네들은 정말 헬기 타고 밥 먹으러 다니는 다른 세상에 산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어떻게 근데 거기다가 여기는 플러스 종교랑 인종 뭐 그런 문제까지 같이 겹쳐져 있어. 우리는 인종 문제는 없잖아, 한국은 적어도. 여기는 정말 많은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섞여 있단 말이죠.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원래라면. 근데 어떻게 미국이 세계 부강한 나라로 될수 있을까요? 모든 IT 산업의 중심이 다 미국에 있잖아요. 미래 산업에 대한 것들도.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네. 왜 그게 가능할까라고 저는 되게 의심을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약간 이 트릭을 써요. 돈이 없어도 행복해, 여러분. 니네들이 하고 싶은 일 하면 니네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 그게 행복하고, 왜냐면 저 넓은, 정말 수평선 끝이 없는 그 옥수수 밭을 누군가는 거기서 시간당 10불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 이렇게. 예. 누군가는 거기서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누군가는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구워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마인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주입을 시킨다면 환상을 심어준단 말이죠. 이렇게 마치 그 인도에는 아직 카스트 제도가 있죠. 그 얘네들이 왜냐면 아직까지 노예 제도가 있어 인도에는. 근데 왜 그게 유지되는지 아세요? 왜냐면 카스트 제도는 내가 지금 가난한 계급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다음 생에는 나는 더 높은 귀족의 레벨로 태어난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국도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게 부자들은 지들은 정말 떵떵거리고 부자들 저기 헐리우드나 이런 데 가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정말 가면 풀밖에 안 먹어요. 그래서 정말 그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요. 담배 절대 안 펴. 그래서 얘들은 정말 자기네들 오래 살려고 온갖 것들을 다 하면서 그냥 뭐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게 열받아서 저 담배 끊었거든요. 그들처럼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좀 그런 것들이 좀 열받는 게또 있었어요, 이렇게. 잠깐,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하는 거지? 어디서 하다가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그래서, 예, 한국이, 아니, 그, 예, 맞아, 맞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하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대부분 다 좋아서 일해. 여기 시즈하는 사람들 중에 좋아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벌려고, 나 지금 정말 시즈해가지고, 나 재벌 될 거야. 나 그래가지고 시즈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빌딩 살 거야. 이러려고 시즈하는 사람보다 정말 재밌어.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너도 나도 다 재밌어서 시즈해요. 그래서 즐거워서 재밌어하는 일로 성공한다는 건 사실 그렇게 신빙성이 없어. 나가 그냥 그렇게 느끼면 행복할 뿐이, 행복해 느끼는 것일 뿐이지.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야기할 때, 아까 제가 했듯이, 90%까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제공해주는 그런, 제가 다음 주에 그 서브스턴스 페인트를 많이 다룰 거예요. 서브스턴스 페인트를 모르는 사람들도 한번 보면, 아, 이런 기능이 있어? 하고 되게, 신기해할 거야. 저도 이거 봤는데 처음에 석상도 뜨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너무 만능이더라고. 근데 나만 만능이 아니야. 걔도 만능이에요. 우리가 다 그걸 다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 너무 쉽잖아, 이렇게. 아, 근데 왜 흥분했지? 내가 흥분했네요, 제가. 되게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했네. 정말 잘 만들었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경쟁력을
것들이 약간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 생각도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생각하고 또 망치로 머리를 좀 이렇게 두드려 맞고 하는 그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그걸 좀 가졌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아, 머리가 깨나요? 또 뭐가 어떤 이야기 있을까요?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럼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미국은요, 언젠가 망할 것 같아요. 언젠가 망하는데, 언젠가 망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한 2000년 후? 망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그 국민성이라고 해야 되나? 국민성? 그 일본이나 영국처럼 원래부터 잘 살았던 나라들은 국민성이 되게 선진국의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저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을 안 가봤지만 좀 그런 게 있을 게 원래 잘.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죠? 전쟁했잖아요. 2차 대전, 1차 대전, 전쟁 저쪽에서 막 전쟁하면서 미국이 돈 빌려주고 무기 팔고 그러면서 급하게 부자가 됐죠. 원래 미국도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이민자들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급하게 부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다가 얘네들이 미국이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돼. 상위 1%들이 상위 10% 1%들이 너무나 강력해요. 그들이 거의 정말 강력하고 너무 잘해. 그 브레인들이 그게 가장 미국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상위의 그 멋진 그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헤드들이 너무나 강력하고 그분들의 헤드가 잘못하면 안 되게끔 구조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헤드가 되게끔 하고 예를 들어 게임을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봉은 비슷할 수 있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보너스가 직책에 따라서 그게 엄청나게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누구나 헤드가 되고 싶어 하고, 헤드가 되기 위한 자질이 되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은 또 사실, 비교를 잘 못하겠네. 너무 산지 오래돼서. 그래서,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돼요. 저는 한 10분 정도만 더 떠들다가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만 할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굿나잇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영어를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것 같네. 제가 그 서바이벌 영어 있잖아요. 서바이벌 영어를 다음 시간 좀 하면서 곁들여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수업을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끄는 거지? 자, 30초 룰 아시죠? 30초 만에 나가야 돼.